깊은 맛이 난다는 장어탕.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다양합니다. 일단 기본 채소 재료들이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는데요. 근데 지금 장어를 통째로 넣으시는 거예요? 이 장어탕에 그 장어 살의 구수한, 특별한 구수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장어 살을 넣고 있습니다. 아, 장어 비싸잖아요. 그래도 우리 손님들이 드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어가 넣어야지만 구수한 맛이 더 나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구나라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장어를 넣고 있습니다. 아하, 장어를 통째로 넣고도 손질하고 나온 뼈까지 추가해서 끓이는데요. 여기에 사장님 표 비밀 육수까지 넣고 뽀얗게 우려냅니다. 1시간 정도 끓이면 장어의 살이 저절로 으깨지는데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시래기에 된장과 들깨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는데요. 버무린 시래기를 아낌없이 장어탕에 투하. 이렇게 약 3시간을 더 끓여줘야만 맛있는 장어탕이 완성됩니다. 근데 사장님 왜 자꾸 계속 저어요? 팔팔 끓을 때까지 저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 살코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눌지 않고 맛있는 장어탕이 될 수가 있어요. 살코기가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사장님. 장어탕이 완벽하게 끓을 때까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. 드디어 완성된 장어탕!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 몸보신으로 제격이겠죠?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장어탕의 가격은 얼마일까요? 장어를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장어탕의 가격 4,000원! 노력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. 맛이라면 우리의 택시마켓 빠질 수 없겠죠? 이 포만감이나 이 행복감이 말할 수가 없네요. 너무 좋습니다. KBS